안녕하세요. 차에서 1년 사는 까치 악녀입니다. 오늘은 여기 어딨냐? 휴게소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. 비가 좀 그쳤네요. 어저께 태풍급 비가 내려갖고 차도 많이 흔들리고 피곤했는데 오늘 좀 제발 그치기를 바라면서 이동을 합니다. 아차차차차 기름이 뚝 떨어졌네요. 주유를 하고 다시 출발을 할게요. 제시카 언니랑 저번에 한번 실패했던 곳을 한번 가볼 거예요. 제시카 언니는 못 갔지만 저는 한번 갔거든요. 주말이라 차가 엄청나게 많아서 실패한 곳입니다. 자, 같이 가보시죠. 안녕, 일기. 미쳤다리. 저 텐트는 안 잡거든요.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. 카라반 옆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저분이 비가 와갖고 12시부터 비 그친다고 하면 나갔어. 여기 왔다가 저는 지금 시장을 안 봤거든요. 자리가 있나 했더니 역시 바람이 불고 나니까 자리가 있네요. 좀 쉬다가 편의점 가다 내가 좀 봐야겠다. 도착. 원래는 그때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. 미쳤다. 자리 있나 없나 확인하러 왔는데 자리가 있어서 음식을 사러 갑니다.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. 맨날 떨어져. 여기 한 일주일 있을 거니까 좀 먹을 거 널널하게 사와야 될 것 같아요. 다녀오겠습니다. 좋다. 여러분, 드디어 어제 고생하고 오늘 자리를 잡았답니다. 엄청 이뻐요. 요번에는 앞으로 주차를 했어요. 나중에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보려고 이불로 앞으로 주차했습니다. 위에서 보면 더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. 드디어 찾았다. 아, 손 똑같게 하고 발 똑같게 서운다는 게 또 깜빡했네요. 우와, 위에서 보니 또 틀리네. 이제 어제 그렇게 비가 오더니 이제 사람들이 오네. 와, 파도가 진짜 무섭게 친다. 옆에 어닝 치려고 했는데 옆에서 차를 세워버렸어. 아, 서스트레스. 잠수차가 다 찔렸어요. 일단 좀 실패했는데 처음 해봤고 영연이나 두고 갔는데 이게 좀 더 내려야 되는데 눈이 위로 더 올라가고 그래갖고 지금 땡겼는데 다 찢어지고 뭐 마사지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. 저는 원래 피부 관리 안 합니다. 근데 얼굴 좀 네, 타고 막 그래갖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있길래 한번 했는데 저는 그냥 1,000원짜리 있잖아요. 이런 거 막 실리콘 말고 그냥 그게 편하네요. 한번 딱 쓰면은 각도 조절이 안 돼갖고 지금 눈 쪽을 다 찢어버렸어요. 그냥 잠 못 깨갖고 너무 위로 올려갖고 지금. 아,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. 바다 소리 들어가면서.
오늘은 오랜만에 어닝을 펼 생각입니다.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데 차에서는 안 돼요. 웬만한 음식은 가능한데 삼겹살, 뭐 고기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와서 구워서 먹어야 돼. 기름이 많이 튀어서. 그래서 어닝을 지금 열심히 펼고 생각입니다. 저 뭐가 빠졌어. 제대로 하고 차에 기스 나면 안 되니까. 오늘은 이런 식으로 라이브로 합니다. 불 켜고 이 세팅은 제주밴 오빠가 3단 서랍으로 그러니까 하는 건데 따라 해봤습니다. 이런 머리가 너무 좋더라고요.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이게 3단 서랍인데 선반인데 엄청 좋아. 식탁이 됩니다. 식탁이. 그리고 또 식탁 두 개 하니까 엄청 넓어요. 바람이 부네. 가래막 갖고 왔어야 되네. 불은 올라오네요. 삼겹살, 목살. 뭐부터 먹지? 삼겹살? 아직 아니다. 안 익었다. 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바다가 안 보이면 안 되지. 한 번에 구워버리자. 다 먹겠나, 근데? 이게 다 먹겠나? 제가 사진, 글자를, 크기를 작게 하면 그렇게 돼요. 과연 무슨 맛일까?
갖고 오면 해준. 좋다. 바람 불고 너무 시원해요. 이거 테이블로 하니까 너무 좋네요. 테이블로 하니까 너무 좋네요. 괜찮습니다. 튼튼하고. 이쁘잖아? 3단? 3단인데. 저 편집은 이제 끝났어요. 편집 끝내고 지금 커피를 마십니다. 나이 커피. 광고는 아니고요. 우와. 저 커플은 사귄 지 얼마 안 됐나 봐. 허리 감싸고 있네. 흠. 바람이 많이 불어서 커피 한잔 먹고 여기는 철수해야겠어. 그냥 차 안에서 스텔스 모드로 다시 바꿔야겠다. 아우, 시원해요. 오늘 여기 있고 내일 옮겨야지 또. 봐도 좋다. 바람도 찬바람이 불어요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. 너 때문에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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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.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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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.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.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. 오후 3시가 돼요. 첫 끼를 먹고 있다. 와, 어쩐지 속이 쓰리더라고요.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첫 끼입니다. 첫 끼 라면. 못 산다 못 살아. 아, 속이 쓰려갖고. 아,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지 하고 지금 라면 한 개 꺼내서 먹고 있습니다. 오늘 편집하고. 아, 좋다. 시원하니까 너무 좋다. 아, 청조하고 비교도 안 된다. 거기 최악이었어요. 매번 얘기해서 미안한데 너무 힘들었어. 빨리 끓어라. 먹고 일해야 된다. 오늘은 후방으로 네 뒤쪽에 이런 식으로 주차를 했어요. 왜 그렇게 했냐? 옆에 차가 한 대 들어와갖고 언닝을 못 피겠더라고요. 언닝을 이 공간이 있어요. 근데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냐 주주말인데 하는데 여긴 돌덩이가 있어가지고 주차를 못합니다. 다른 분들도. 그래서 제가 언닝을 펴도 아무 상관이 없다. 그리고 이 간판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는 주차를 안 해요. 어쩔 수 없이 영연이가 오면 여기 주차할 수밖에 없어. 근데 이 자리도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. 나중에 자리가 꽉 차면 여기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. 지금 영연이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네요. 저녁에 좀 온다는데 안 그러면 이걸 돌덩이를 치워갖고 차를 딱 붙여야겠죠. 저하고. 그래서 제가 이게 후반적으로 했는데 이걸 나중에 도킹을 칠 거예요. 만약에 여기 자리가 없다.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여기 도킹 텐트를 쳐갖고 모기장 피놓고 저녁에 라이브를 할 생각입니다. 좋아요.
오늘 3일째 아침입니다. 3일째 아침. 와, 한 군데서 오래 있어도 괜찮네요. 네. 그래갖고 지금 수건이 좀 밀려갖고 수건 빨래나 하러 가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수건 빨래. 오늘 오랜만에 밥을 먹어야겠어. 탄산수다. 탄산수란다. 탄산물이다. 라면하고 이런 거 먹었는데 또 밥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, 여러분. 탄산수도 먹고 싶은갑다. 계속 탄산수 이라고 있다. 탄산물 먹는 날 라면은 그냥 라면이다. 밥을 해서 간단하게 먹을 거야. 야채도 없고 시장도 봐야 돼. 일단은 차가 없기 때문에 영희 언니가 오면 같이 시장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 차를 놔두고 갖고 있는 거 갖고 이따 밥을 먹고. 아, 좋다. 차도 한번 찍어야겠네.